1718년 2월 경종이 세자로 있던 시기에 세자빈 단위왕후가 승하하자 왕실에서는 즉시 새로운 세자빈 간택을 서둘렀습니다. 그리고 어유귀의 딸 어씨가 두 번째 세자빈이 되었으니 그녀가 바로 선희왕후입니다. 세자빈이 되고 2년 후 경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그녀 역시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녀는 경종의 두 번째 왕비로 함원부원군 어유구와 완릉부부인 이씨의 딸로 1705년 10월 29일 순교방 사저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년기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는데 그녀의 행장에 남아있는 성품이 유순했고 말이 없었다는 기록이 유일합니다. 1718년 경종의 세자빈으로 22년간 있었던 단희빈 심씨가 병약한 체질로 인해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됩니다. 당시 세자 경종의 나이는 31세였는데 큰 며느리 단희빈 심씨가 자식도 못 낳고 죽자 숙종의 근심은 더욱 커집니다. 30대 중반이 되도록 자식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당시 숙종은 시각질환으로 앞도 거의 보지 못했고 지병인 장질환과 위질환으로 몸이 쇠할 대로 쇠한 터라 아들 경종에 대한 근심이 컸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단희왕후의 3년상을 치르기도 전 왕세자 경종보다 17살이나 어린 선희왕후가 새로운 세자빈으로 간택되었던 것입니다. 삼간택을 통해 선희왕후가 세자빈으로 최종 간택된 해는 1718년으로 그녀의 나이 14살이었습니다. 선희왕후가 세자빈이 되어 시아버지 숙종과 시어머니 인원왕후에게 인사를 위해 궁에 들어왔을 때 시아버지 숙종은 앞도 안 보여서 며느리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못하는 신세를 한탄했고 선희왕후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숙종께서 늘 손을 잡고 하교하시기를 나는 너의 착함을 알고 있으니 훗날에 너를 믿는 것이 많을 것이다 하였다. 또 하교하시기를 듣건대 너의 증왕모께서 오래 살고 복이 많았다고 하니 너도 그와 같기를 바란다. 숙종이 너의 착함을 믿는다고 이른 것은 훗날 대비가 될 어씨가 연인군 연령군 가문을 너그럽게 대하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또 너의 증왕모처럼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너도 그리 장수하여 부귀 단함하여 후사를 잇기를 기원하는 것이었습니다. 2년 뒤인 1720년 숙종이 60세로 승하하고 뒤이어 남편 경종이 즉위하면서 선희왕후는 세자빈에서 왕비로 진봉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시 경종에게 후사가 없었다는 점으로 첫 번째 세자빈이었던 단희빈과 22년간 부부생활이 지속되었지만 후사를 얻지 못했습니다. 선희왕후의 상황도 쉽지 않았으니 선왕의 3년상이 시작되어 아이를 갖기 위한 노력이 조심스러운 시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래전 명성왕후께서 상중의 원자를 잉태한 탓으로 송시열에게 망신을 당했기 때문에 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희왕후의 후사에 대한 바람과는 달리 서른이 훌쩍 넘은 경종은 자신에게 가망이 없음을 짐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종은 유약하고 주눅들어 있는 임금이라는 선입견이 있지만 그는 숙종 못지않게 성질을 부렸고 자신을 위협한 세력을 강하게 응징한 임금이었습니다. 그런 군주가 반대 세력이 무서워서 후사 노력을 게을리 했을 리가 없으니 본인 스스로의 건강은 본인이 가장 잘 알았을 것입니다. 참고로 어머니인 장희빈이 앙심을 품고 아들의 하초를 잡아당겼다는 야사가 널리 알려졌으나 이는 후사가 없기에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당시 노론의 핵심 세력이나 다름없던 노론의 4대신들은 경종에게 왕세제를 드려야 한다고 주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대역죄로 다스려도 시원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선왕의 국상기간 중에 왕의 후사를 독촉하는 것도 그렇거니와 이제 왕비의 나이가 겨우 17인데 후사가 없다고 단정짓는 것은 국왕 부부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숙종 못지않은 성질을 부렸던 경종의 성격이라면 때이른 세제책봉에 대한 주청을 죽음으로 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야사에는 분노한 선희왕후가 노론 4대신이 보는 눈앞에서 세제책봉 전교를 찢어버렸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하지만 1721년 10월 2일 하나밖에 없는 형제 연인군을 왕세제로 책봉합니다. 또 천국의 고명을 받기 위한 뇌물까지 허락하였으니 이는 연인군의 세력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가망이 없음을 알고 유일한 형제를 대안으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천국에서는 왕의 나이가 젊은데 어찌해서 동생을 후계자로 삼는지 의혹을 가졌고 그때 사신으로 간 이건명, 윤양래 등이 왕이 위약해서 자손을 둘 수 없다고 대답했으니 이는 즉 우리 젊으신 임금님은 고자입니다라는 것을 둘러 말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의왕후도 경종과 부부생활을 하며 후사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야사에서는 그녀가 소현세자의 증송자 밀풍군을 양자로 입적시켜 자기 아들로 삼은 후 경종의 후사를 이을 계획을 세웠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계획은 실행되기 힘들었으니 왕실 최고 어른이자 왕대비인 인원왕후 역시 숙종의 유일한 남은 혈육인 왕세제 연인군을 지지했고 경종이 죽으면 차기왕 지명권은 선의왕후가 아닌 그녀보다 위탁열인 인원왕후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 왕실의 법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1724년 8월 경종이 37세의 나이에 승하였으니 왕후로 재위기간은 고작 4년이었습니다. 야사에는 왕세제 연인군이 계장을 이용해 독살했다고 하나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황이 의심스러웠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경종의 승하로 영조가 즉위하면서 선의왕후는 20세의 나이로 대비가 되었고 인원왕후는 대왕대비로 올라갑니다. 선의왕후는 경순왕대비라는 존호를 받고 시어머니인 희빈 장씨가 거처하던 취선당 인근 저승전으로 처소를 옮기게 됩니다. 전국은 노론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선의왕후는 상징뿐인 왕실 어른이 되었습니다. 숙종의 계비였던 인원왕후가 있었기에 왕실 서열에서도 밀려났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이 영조와 관련되어 있다고 굳게 믿었고 영조 역시 반대 세력의 수장격이자 나이 어린 형수인 그녀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영조는 선의왕후의 생일잔치를 여러 차례 미루고 이로 인해 눈치를 보던 궁인들도 왕대비보다는 영조의 편에 서게 됩니다. 또 선의왕후의 삭선재정을 아사서 종묘를 수리하는 데 보태기도 합니다. 이러한 영조의 행보에 대해 왕대비 선의왕후 역시 영조, 정상왕후, 효장세자의 탄핵 불참은 물론 결정적인 순간 자신과 남편의 편에 서지 않은 대왕대비 인원왕후에 대한 무난도 모두 불참하며 첨예한 대립감정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던 중 1728년 영조의 장남 효장세자가 10살의 나이에 배앓이로 의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정황상 음식을 잘못 먹어 그리 된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나 다를까 2년 뒤에 세자의 죽음에 가담한 궁인들이 칭국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순정이란 궁인이 세자궁에 소속되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리저리 독을 썼다고 하니 순정은 곧 자백하게 되는데 일개 궁인이 이러한 일을 도모했다는 것은 뒤에 배후가 있다는 뜻인데도 불구하고 영조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순정 무리를 처단합니다. 다른 신료들이 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지만 영조는 외간의 소문이라고 일축해버립니다. 임금이 더 이상 사건을 캐지 못한 것은 그 배후에 선의왕후가 있다고 짐작한 탓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금쪽 같은 세자를 죽게 만든 왕대비의 가죽을 벗겨 씹어도 시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놓고 대비전을 핍박하면 광해조의 폐모살제 명분이 반복될 것이고 경종과의 우애마저 의심받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종 독살 의혹이 번지고 있었는데 영조가 대놓고 왕비인 선의왕후를 추궁하는 것은 임금 자신에게도 해로운 일이었습니다. 결국 궁인 순정에 대한 진국은 독살이 문제인 것으로 시작되었으나 끝내 효장세자가 독으로 죽었다는 결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한밤중에 대내에 도둑이 들었는데 사건을 파보니 단순한 도둑이 아닌 영조가 사는 궁에 화약을 터뜨리려는 영모였습니다. 이때의 도둑은 대내에 불을 지르기 위해 화약을 훔쳤으며
영조는 앞서 있었던 궁인 순정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화약을 훔친 도둑은 공문도 없이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사지가 갈리는 차명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빠르게 처리된 것은 흉계들의 머리 위에 왕대비 선의왕후가 있는 탓에 임금의 수사를 확대하기 힘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조는 국사를 짊어진 왕으로서 왕실의 체면과 권위를 염려해야 했고 형수와의 불화를 드러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사에서는 효장세자 죽음과 같은 해에 일어난 이인좌의 난 당시에도 선의왕후가 교지로 왕실의 씨가 잘못되었으니 바로 잡아라 라는 말을 전했다고 할 만큼 당시 영조와 선의왕후의 갈등으로 말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화역 사건이 있고 두 달 뒤 왕대비인 선의왕후는 승하하게 되었으니 그때 그녀의 나이는 겨우 26이었습니다. 세간에서는 앞선 사건들로 인해 왕대비가 처소에 유폐되었고 분을 참지 못한 왕대비가 곡기를 끊고 죽었다고 전합니다. 실록에서는 1730년 6월 27일 선의왕후의 병이 위중해지자 대비의 건강을 걱정한 영조가 지나치게 몸을 떨고 혹은 통곡하는 소리를 내며 혹은 울음소리도 내는데 의원들은 일찍이 이런 증후를 보았는가 라고 물었고 왕대비전께서는 헛소리를 하시는 듯 합니다 라는 대답을 들은 후 이틀 뒤에 사망했다고 전합니다. 때문에 후세 사람들이 왕대비 선의왕후의 죽음을 곡기를 끊어 죽었다며 석연치 않게 풀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선의왕후는 자신의 남편이 영조 임금 무리에 의해 독살당했다고 믿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황상 영조 초년의 독살 사건과 화약 사건이 선의왕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영조는 끝내 그런 기색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영조는 선의왕후의 상 중에 후궁 봉작을 해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선의왕후의 묘지문에 적힌 영조가 왕세제로 책봉될 당시에 선의왕후가 안팎으로 이를 핍박했다는 참담한 비평을 보고 분노했으며 본인이 직접 묘지문을 아름답게 첨삭하기도 합니다. 또 선의왕후의 부친 어유귀의 졸기를 보더라도 선의왕후에 대한 예우가 정상 수준으로 보입니다. 이는 아마도 왕실의 갈등을 드러내지 않기 위한 영조의 작전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선의왕후 사후 왕후를 모시던 궁인들이 사도세자의 궁인들이 되었는데 수십 년이 지난 후 임오화변이 일어나자 혜경궁 홍씨는 사도세자가 미친 이유를 어대비의 거처에서 불결한 밥을 먹고 자라서 그런 듯하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합니다.